그리네요. 소리만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뭐 단체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아, 합니다. 텐션 있게. 오케이. 둘 셋. 안녕하세요 팀 24시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2024년 올해 2024년 또 2월 4일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게 라이브 방송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멤버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네. 오 누구야라고 하시는데. 어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어 유나 쌤 보고 계신다. 아 유나 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어요? 네 하이. 아 이 자리에 빵주 형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 네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빵주 형은 아쉽게 못 와가지고 네. 사실 오늘은 18시예요. 64, 24? 아, 23? 아, 한 명당 그 6시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건가요? 맞아, 맞아. 오늘은 18시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걸 맞아. 이걸 하나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네. 이렇게? 이렇게. 크라고 하시는데. 아. 네. 여러분들이 아쉬우신 만큼 저희도 많이 아쉬워요. 네, 아 진짜 사실 진짜 열심히 섭외를 했지만 지금 그 멀티버스에 갇혀 있는 관계로. 아 또 유난 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멋쟁이님들. 근데 그 유난 쌤이 어떤 분이세요? 관계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유난 쌤? 아, 진짜, 진짜. 네. 저희 또 비슷해. 아, 네 맞아요. 저희 디스테 씨 안무를 맡아서 이제 직접 멋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유난 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멋지게 아주 활동을 열심히 맞아요, 맞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평소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자꾸 쫓겨나가지고 오늘은 예. 장소를 저희가 네. 빌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 예.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네. 저희 장소를 또 섭외를 했고요. 또 네.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나가세요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딱히 예, 없다. 좀 여유있게 빌려나가지고 예, 여유롭게 방송하고 재밌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네,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지금 만나가지고 아 진짜 오랜만에 만나요. 희도 형이랑 저랑은 또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뮤직비디오 찍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종호 형 너무 오랜만에 봐요 진짜. 바쁜 거 바빴던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연락 안 한 거예요? 뭐 그치 너희가 연락 안 하지. 너희가 연락 안 하지. 나는 배려한다고 형이시니까. 괜히 바쁜데 활동 아직 안 끝났겠지? 여기 한 두 달 동안 활동 아직 안 끝났겠지? 아, 저 연락드리는 게 좀 민폐일까 싶어가지고 아직 바쁘겠지? 연락을 안 드렸어. 두 달 가는데 이건 아니었고 성준 왜 모자 썼냐고. 아, 저 머리가 이래가지고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무튼 아 요즘에 운동한다고 아, 요즘 아, 자자하던데 아, 요즘 아, 네 맞아요. 요즘에 운동 시작해가지고 와우. 저는 요즘에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활동이 이제 사실 최근에 끝난 건 맞아가지고. 혹시 그러면 운동 알려주시는 분이 혹시 대현이 형? 아 아직 대현이 형이랑은 못했고. 아 그 할 짬이 아닌가요? 아직 아니긴 하죠. 같이 해도 약간 같이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아닌데. 일단은 그냥 혼자 하고 있어요. 저도 살짝 티칭을 받아봤어요. 또 제가 군대 있을 때 아, 대장님을 있었어가지고 아 그때도 열심히 하셨어? 아 엄청 열심히 하셨죠. 아, 그래. 살짝 티칭을 받았었는데 어우 힘들어요. 그때가 더 좋으셨어 아니면 현재가 지금 더 좋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조금 뭐랄까 좀 크셨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진짜 왜냐면 군대 있을 때는 밥도 잘 드시고 아, 그래. 운동할 것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사회 나오셔서 이제 또 외모도 바꾸시고 하니까 지금은 멋있어지는 느낌? 아. 그래서 형 목표가 어떤 느낌이에요? 아 목표? 네. 목표는 건강이지.
건강미?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이미 건강한 것 같아. 아. 너무 건강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뭐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요. 저랑 이제 성중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팬미팅을 좀 하면서 팬분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어제 둘 다 한 거의 밤 11시에 끝나가지고 맞아요. 네, 집에서 자고 또 어제 저는 형도 그랬을 테지만 10시, 11시에 끝났는데도 그때 심지어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 어제 밤에 비 왔어. 근데 팬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 일 남았으니까 그거 다 하고 나갔는데 이제 팬분들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어,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너무 죄송했어요. 어. 진짜. 맞아 맞아 항상 기다리시니까 최근에 또 날씨도 추워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늦잠도 자고 맛있는 거 든든히 챙겨 먹고 지금 나왔습니다. 유난 쌤이 또 응원의 메시지를. 네, 유난 쌤이 사실 또 저번에 한번 고기도 막 사주고. 아 그렇죠, 그렇죠. 파티도 한번 했었는데. 디스테시 할 때 그 누구보다 오히려 플레이어인 저희보다 더 진짜 안무에 집중해 주셔가지고 정말 잘 무대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유난 쌤 감사합니다. 진짜. 난 진짜 그때 무대 같이 하고 싶었어. 그 느낌을 못 살리겠는 거예요. 쌤 왜 안 올라가시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쌤이 같이 올라가셨어야 되는데. 맞아. 아 맞아. 또 종호 형이 오늘 또 패션 위크에 또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아, 아 맞아요. 맞아. 예. 저는 오늘 패션 위크 갔다 와가지고 오늘 약간 아유. 세팅을 한 상황이에요. 네. 또 그래서 팬분들께서 물어보시네요. 종업이 오늘 패션 위크 어땠어? 아 오늘 그 BLR이라는 브랜드였는데 저희 이제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또 좋아하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저번 앨범 이제 자켓 촬영 때 입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직접 처음 가서 패션 위크 이제 실장님 덕분에 갔는데 되게 쿨한 브랜드. 되게 뭔가 조금은 좀 되게 거칠고 약간 좀 무대 의상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멋있는데 그 패션쇼 자체도 되게 그런 쿨한 느낌을 연출을 잘 해가지고 오늘 되게 멋있었어. 그래서 약간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약간 유치할 수 있을 법한 뭔가 그럴 수 있는 뭔가 이제 뭐 그런 컨셉이나 그럴 수 있었을 법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쿨하게 되게 멋있게 굉장히 어려운 패션도 되게 멋있게 소화를 했군요. 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컨셉에 신경 쓴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종호형 머리도 되게 쿨해요. 나는 그냥 보러 간 거야. 나는 시크해요. 멋있어. 항상 시크한 스타일 아니었어요? 굉장히 형 멋있어요. 나는 그냥 보러 간 거지. 아 형 그때 그 보통 이렇게 좀 반깔하거나 아니면 좀 완전히 좀 시원시원하게 좀 머리를 까거나 이런 데 헤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형이 딱 그 앞머리를 좀 보슬보슬 내렸던 게 비마인 때 무대 때 형이 한번 내렸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저는 직접 아 그래. 맞아 사실 나는 이번에 좀 많이 하긴 했어. 아 그래요? 내린 머리 활동할 이번 활동할 때는 맞죠 많이 내리기도 하고 했는데 뮤직비디오 자체에서도 머리를 내리고 찍으셨고 근데 또 그걸 또 좋아해 주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 모자를 쓰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그 제가 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갖고 야 비니 빌려줄까? 야 비니 두 가지 종류 비니를 쓰는 야 썩은 비니 아니야 검정콩 대 아 아니 썩은 비니 아니에요 썩은 비니 아니야 완전 신상 누 블랙 비니 아 그래? 네 누 블랙 비니랑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오케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아 저희도 좋습니다. 저희도 항상 진짜 스케줄만 아니면은 같이 오고 싶어요. 이번에 축구 봤어요? 라고 하시는 축구 본 사람 축구 보는 사람 저는 쇼츠로만 봤습니다. 제대로 이도도 안 보는구나? 아, 너무 늦은 시간에 하시는 거 아침에 기사로 접했는데 아 나는 사실 기사도 안 봐. 넘어갑시다. 너무 잘해주셨다. 아무튼 일단은 근데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심지어 너무 기대하고 심지어 있고. 좋은 성적으로 잘해주고 계시다 하셔가지고. 난 잘 몰라서. 정말 사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알기로는 승부차기에서 네, 정말 극적으로 또 저희 맞죠. 아주 좋은 결과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기대 많이 하고 근데 있습니다. 요즘에 다들 축구 얘기해가지고 한번 봐야겠네. 맞아요, 맞아요. 네, 준결승부터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아, 이번 진짜 국대 라인업이 미쳤어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 한번 봐야겠군. 히도야 폴더 해그 뭐요? 히도야 폴더 왜? 아 폴더가. 아 이게 알지 너는. 알죠 알죠.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네 명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커피를 똑같은 걸 사오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으려고 희도 형은 항상 홀더를 저렇게 해놓으시거든요. 전 진짜 그 생각하려고 커피 섞여가지고 어? 내 커피 뭐더라? 하는 거를 진짜 어 아 저 극혐이에요. 어? 내 커피 뭐더라? 하는 순간 네. 이제 진짜 아. 이제 오늘 저는 일반 사이즈의 커피고요. 종범이 형은 제일 큰 사이즈의 커피고요. 여기 손흥민 선수님께서 와주셔요. 아 그렇네. 아, 여기 네, 계시네 네. 여기 계시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안 보지만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옛날부터 별짓 다 해봤어. 막 빨대 일부러 씹어보고 아. 막 그랬는데 이게 가장 딱 그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내 거. 그러네. 어, 어, 어. 그런 게 있어. 이게 제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제이? 어. 이게 제이? 어. 이게 이제 이게 제이? 형 그 제이. 다 아아라고 했는데 나 방금 다이아로 읽었어. 네 맞아요. 다이아? 다 다이아? 아, 예. 너 지금 너 티어며? 티체면. 티체면? 어 티체면 가자. 티체면. 티체면. 왜 너 티체면? 티체면 마스터. 하하하하하하하 몇 년 전 얘기를. 티체면 티체면. 야 너 최고 몇 점이니? 너 피크타임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그 몇 년 전 얘기 아니었어 그거? 맞지. 근데 지금 얘기 아니었지. 고마워요. 지금 애매할 때 종호 형은? 나는 이제 브론즈지. 티체면. 최고면 최고가 브론즈 최고가 브론즈 그러니까 형이 다른 게 아니고 브론즈계 그 수능장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아. 안 될 애들이 올라가는 걸 막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갈 거야 날 꺾고 가라. 어 그치 그치 그치. 나를 못 이기는데 너가 실버로 간다 안 돼 안 돼. 전 아이언이오 아 아이언이오 그럴 수 있어요. 히도 형은 티체면 나는 실버. 실버예요? 응. 골드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고 최고 뻔함 아, 승급전에서 늘 이제 아, 어 형도 승자이구나 어 나도 약간 형도 고마워요 다들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미리 생일 축하 아 미리 생일 축하 나는 안 해요 응 제대로 생일 당일 할 겁니다 제대로 생일 축하할 거라서 그래 고맙다 네 종업이 형이 훌쩍거리시는 이유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패딩 안에 이날 씨의 반팔을 입었어요. 근데 왜 반팔을 입고 왔어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아 진짜? 벗을 일이 없다 생각했지. 아 연습실 갔다 온 거예요? 아니. 아 그냥 진짜 반팔 입고 외출한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 종호 형이 이제 운동을 하시니까 어딜 가나 약간 이제 자랑을 좀 하려고. 자신감이 좀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자신감으로 입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디 가서 어 너 안에 뭐 입었어? 아 내가 요즘 운동을 해가지고. 아 근데 나도 반팔 입었어. 아 아니 사실 이 패딩만 입으면 따뜻한데 패딩만 입으면 따뜻해. 뭐하냐? 패딩만 입으면 되지. 세탁할 때 됐대. 그렇긴 해요. 아 즐겨 착용하는 티셔츠예요? 아 이 티만 하는 건가? 아 난 패딩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패딩은 항상 입거든. 이번에 한 번도 안 빼고 입었을 것 같아. 어 저 궁금한 거. 뭐? 아는 분은 바로 하시면 안 돼요? 바로 하시면 안 돼요. 24시 고양이한테 해줄 수 있어요 하시는데 고양이 다 안다 손 다 알지 야 어, 아세요? 야 고양이한테를 왜 몰라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다 이거잖아 오 저는 종호병원 모르실 줄 알았어요 에이 형도 안 했어요 솔직하게 에이 나 옛날부터 알았는데 그치 그쵸 형은 안 하셨죠 아 나는 근데 고양이 관련된 거를 좀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 편이라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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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저는 얼마 전에 알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걸 얼마 전에 알았어. 도무송 스티커에 도무송이 도대체 무슨 스티커인지 몰랐거든. 어, 그건 모르는데. 도무송. 너 모르지. 어, 도무송. 도무송이. 한창 형 그 피크 타임. 얘가 종업이 형 도무송 스티커인데. 어, 맞아. 아 알아요 도무송? 뭐야? 네.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 스티커 모양 따라서 이제 떼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이제 정해진 틀이 없이 정말 그 모양대로 이제 막 제작한 거 예를 들면 피카츄면 피카츄 모양대로 제작해갖고 피카츄 모양대로 스티커 띠부띠부씨? 어 그런 띠부띠부씨 같은 느낌 그거를 이제 도무송이라고 하던데 정해진 모양이 없이 막 사각형 뭐 이런 스티커 아닌데 왜? 띠부띠부씨인 거 같은데?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캐릭터 모양대로
뜯을 수 있는 스티커를 도무송 스티커라고 한다고요? 모양에 제약이 없는 거 맞지 않아요? 맞아. 도무송은 톰슨. 도무송 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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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슨이 뭐지? 톰슨. 아 맞다. 나 얼마 전에 개인기 하나 만들었잖아. 아 그래요? 왜? 개인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넘어가겠네요. 그 톰슨. 옛날에 좀 유행했던 말인데. 왜? 인쇄 방식이 톰슨이래요. 아 그래? 그래서 아 톰슨인데 그걸 일본식으로 읽으면 도무송. 도무송. 아 그렇군 그렇군. 아무튼 그래서 개인기 영어로 넘어와서 개인기. 그 보여줘. 너 눈 왜 그렇게 떠? 눈 네모나게 떠. 눈 세모나게 떠. 이런 그 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눈 네모나게 뜨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 저 네모나졌는데요? 해봐봐. 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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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눈 네모나게 잘 뜨는데. 형 눈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쉽지 않다니까. 저 그냥 네모인데요 그냥. 눈 진짜. 이렇게 네모나게 뜰 수 있어. 네모를 하려면 일단 눈이 커야 돼. 정말. 형 안 네모난데요? 저 네모인데요 그냥. 야, 진짜 각졌다 너. 저 세모라 알아요. 약간 드래곤볼에 나오는 눈. 그냥 인상 쓰는 문종업이라는데요. 오케이 희도는 개인기 뺏겼고. 일났구만. 아, 또 오랜만에 저희가 또 24시 계정으로 네. 방송을 켰으니까요. 팬분들이 원하시는 Q&A를 한번 받아볼까요? 예? 응? 예. Q&A 받아볼까요? 예, 좋아요. 네. Q&A. 네, Q&A를 주세요. 좋습니다. 너 Q&A 여기 보시는 거 알지? 아, 잠깐만. 이걸 보는 게 아닌가? 자, 여기를 한번 보내주신 것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사랑이요? 우리 노래 트는 건 괜찮겠죠? 그럼요. 저희 24시 계정으로 24시 노래 트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야. 오늘 첫 식사 메뉴는요? 오늘 다들 뭐 먹었어요? 저는 김밥. 빠르고 간편하게. 맛있는 거 먹지. 아, 저 오늘 또 녹음 스케일이 있어. 맛있는 김밥이었을 수 있죠. 맞아요, 맛있는. 저는 보리굴비 먹었어요. 보리굴비요? 맛있는 거 먹지. 맛있는 거 먹네. 네? 형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었어요? 나 뭐 먹었더라? 나 일어나서 뭐 먹었는데? 맛있는 거 먹었네요. 나 뭐 먹었지? 아, 나 그거 먹었다. 뭐야? 램랩. 램랩? 양고기 랩? 맞아. 오, 진짜 맛있는 거 먹었네? 양고기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 거 먹었네. 약간 멕시칸 음식? 아, 형 맞다. 그 보니까 형 그 화장품 광고 맞아요? 광고 촬영했어요. 맞아. 와, 어땠어요? 좀 너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같아서. 아, 진짜? 희도 잘할 거 같아. 희도랑 잘할 거 같아. 난 좀 어색했어. 약간 진짜 화장품 이렇게 화장품 위주로 이렇게 딱 보여주나요? 맞아요. 아, 진짜로? 그래서 화장품 하나씩 찍고 우와. 그 화장품 바르는 거 찍고 그런 식으로 찍었어. 희도 형한테 요청 하나 들어왔거든요? 뭐요? 그거거든요? 그 맞춤.. 아예 그 뭐야 띄어쓰기의 중요성. 아 가라고요 랑 아가라고요 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잘하시는데. 아 갈게요. 안녕하세요. 잠깐 옆으로 좀 갈까요? 우리 한 명씩 없어지면 되는 거 같아요. 네, 우리 그거 찍고 그거를 요청해 주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어요. 막 진짜?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어저께 진짜? 팬사인회를 진행하면서 진짜 띄어쓰기 중이었어? 시키지. 너무 많이 시키죠. 난 왜 안 시켜? 저 이제 또 막내잖아요. 이게 똑같이 비슷했어요. 막내라고 이런 막 뭐였죠? 막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랑 막 내가 좋아? 이거랑 시키셨는데 막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 밤 세운 거야? 형은 잘할 거야 아니까 안 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냥 조금 형 화장품 광고 때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아
화장품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약간 조금 뭐지 약간 생얼? 아 약간 순한 메이크업? 맞아 근데 맞아. 형은 진짜 이미지가 약간 물광 메이크업 청초해가지고 딱 잘 어울리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저희가 이거를 아 미안 우리가 까먹었어? 나 까먹고 아니. 안 시킨 것 같은데? 난 이럴 때 네모 눈 뜨는 거예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정말로 매번 그 라방 때마다 오는 질문인데 그 저희가 이거 한 적 있나요? 뭐? 각자의 첫인상 vs 현인상 했었나요? 뭐 아니 한 두 번인가 세 번 했었나요? 그죠 그죠 많이 했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 아 근데 진짜 그 종호병도 해달라고 첫인상 어땠는지는 라이브 이렇게 촬영하면서 말고 진짜 오프 더 레코드가 진짜 찐텐인데 그쵸 그거는 방송으로 풀 수 없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좋은 얘기 별로 없었어 길 가다가 이사팀 만나면 삥뜯길 자신 있다는데요? 저희가 오늘 약간 그런 컨셉인가요? 좀 센 컨셉? 안 물어요 가까이 오세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삥을 뜯긴다 종호 형 쉬는데 왜 살 빠졌냐고 나 운동하니까 아니야 나 요즘 많이 먹어 근데 저도 운동해요 형 아 그래? 근데 저 조금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다 한참 아니다 느꼈을 수 있어요 안 빠졌어 확실히 안 빠져 왜냐면 같이 콘서트 다닐 때 많이 빠진 상태여서 그치 아 맞아 그랬던 오히려 잠깐... 조금 붙었어 맞아 첫인상 안 했다고 하시는데요? 했어 첫인상 저기서 안 했다고 안 했다고요 하시는데요? 했다니까 나도 한 것 같아 잘 찾아봐 있어 나도 안 봤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거 아니야? 그 오프 더 레코드가 궁금해 무슨 오프 더 레코드? 저희 또 이제 방송 외적으로 저희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비방 비방용 비방용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대화 비방용은 비방용이다 비방용은 안 될 것 같아 농담이고 맞아요 문워크 보고 싶어 살 빠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운동 그 쌤이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해서 당연히 챙겨 먹거든 그럼요 그래야지 근육도 붙으니까 그래서 살이 좀 붙었을 텐데 근데 좀 샤프해진 느낌이 있어요 관리를 잘 하시네 운동을 하면 얼굴이 좀 헬쑥해지는 것 같긴 맞아요 몸은 찌는 것 같은데 오케이. 진짜 안 했다네. 아, 좀 미안해요. 아, 그 정도만 이 정도만 아, 이 정도면 진짜 안 했나? 안 했어. 진짜 안 했나 봐요. 왜 안 했지? 목소리 왜 통일됐냐는데요? 키도랑 성주이. 목소리가 통일됐다고? 뭐야, 내가 올라간 거야, 너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가 누구한테 맞춘 거지? 이 정도면은 Q&A 끝난 거겠죠? 아 Q&A 중이었지? 뭐 좀 없나요 질문? 먹는 아, 거랑 이거를, 자는 거 이거를 누르면 뭐 나오지 않았어? 오늘의 TMI 아 항상 있죠 항상 오늘의 TMI 점액추도 어? 단골 멘트죠 어? 어 눌러버렸다 올해 버킷리스트 궁금해요 네 채택되셨습니다 어허 당첨 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뜨는구나 우와 이거 봐봐요 바로 떴어요 네. 올해 버킷리스트 네. 뽑히신 분들에게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이제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가 응원해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올해 버킷리스트 종업이 형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버킷리스트? 나 버킷리스트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거니까 목표? 버킷리스트가 근데 원래 약간 죽기 전에 그쵸 꼭 하고 싶은 거 그치 근데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네 죽기 전에 아니라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나는 올해 안에 버킷리스트 뭐가 있어야 하나 자 생각하고 계시고요 자 히도요 저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자 성준이 씨 아 나 있어 나 있어 네네네 나는 패션위크에서 런웨이 서는 거 아 런웨이 서는 거 네 오, 멋있겠다 갑자기
또 다른 꿈이 생긴 건가요? 아, 꿈, 약간 마델인가요? 그런 뭔가 패션 쪽에서 패션 관련된 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제 본업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좀 다른 일들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좋은데?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24시 만에 단콘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콘? 네, 왜냐면은 또 이번 연도에 또 저도 마찬가지고 종호병인도 마찬가지고 또 병준 형도 그럴 테고 희도 형도 그럴 테고 다들 개인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단콘이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단콘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좋겠지만 또 이게 또 스케줄 맞추기가 힘드니까 콘서트에서 각자 솔로곡 하고 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 얼굴도 한 번 나 마지막은 포에버 지린겨울 속하고 지린겨울 속하면서 잘 지냈어? 그냥 병주, 종업, 희도, 성중 코너로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해. 그렇지 그렇지. 30분씩. 진짜 많은 올드이 분들이 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도 정말 하고 싶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업이 형님의 아 나 버킷리스트. 나 yeah. 버킷리스트. 예. Yeah. 나도 마찬가지로 24시 단콘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또 개인적으로는 또 나는 이제 정규 앨범을 정규로요? 와 정규 와, 앨범 와 크다 정규 앨범을 와 크다 한번 내고 싶은데 와. 사실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이제 솔로로 데뷔한 지도 어떻게 보면 또 몇 년 또 몇 년 지나고 해가지고 그래도 활동하면서 정규를 한번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조금 내가 조금 많이 이렇게 해보고 싶은 작업의 그 기초 단계부터 좀 근데 직접 좀 하고 싶다 비슷한 게 근데 어쨌든간에 본인 개인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도 욕심도 많지만 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뭔가 결과물 작업물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어, 좋다. 좋다. Q&A 좋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병주 형 성대모사 할 수 있어. 야, 좋다. 성주아. 성주아. 좋다. 가자. 성주아. 좋다. 성주아. 좋다. 희도를 따라하는 병주 형을 따라하는 희도. 뭐래? 자, 희도 형. 형 잘하실 것 같으니까 3초만 사겨 주세요에 3초 한번 부탁 드릴게요. 자, 시작. 끝. 네? 3초만 사겨줘. 3초만 사겨줘 달라고요. 아니까. 그러니까. 멘트를 하셔야지 멘트를. 아 눈빛으로 했는데. 아니지. 우리 사귈까? 1, 2, 3 하고 뭔가를 하셔야지. 눈 네모나게 뜨고 끝났어. 3초 동안 눈 네모나게 뜨고 끝났어. 뭐가 좋을까요? 요즘 취미 있나요? 요즘 취미 있나요? 아 책 대답했습니다. 아 또. 네. 효재님, 아, 오늘 커피 맛있게 드세요.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취미, 이거는 종호병부터. 좋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뭐 앨범 준비 외에는 뭐 쉴 때 운동 이제 최대한 맨날 매일 운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게임도 하고요. 무슨 게임 하시죠? 아 저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네 롤을 하는데 사실 롤 말고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파럴드라는 그 유명한 네, 그 유명한 게임 굉장히 세계적인 엑스 스포츠죠. 네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게임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네 조금 이렇게 하자 좀 들어와요. 이렇게 하고 나서 가족 사진 느낌 저희가 또 방송 키기 전에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이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종업형님이 패럴드에서 혼자 하시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종업병 서버에 들어와 주세요. 종업병 서버에 들어와 주세요. 아, 섭종 안 해요? 네. 섭종 안 해요? 초대 코드를 좀 보내주시면 그냥 계속 그냥 돌리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거 근데 막 한 서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 네, 초대를 할 수 있나고. 그 컴퓨터 사양 좋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형이 초대 코드를 알려주시면은 팬분들이 들어와 주실 거예요. 들어오세요. 제가 열심히 지금 노동시키고 있거든요. 외로우시답니다. 네. 아 송중이 좀 잘리는 거 잘리 안 잘리는 게 좀 들어와요. 사실 오랜만에 카메라 썼더니 부담스러워가지고 자꾸 숨게 됐네요.
아 이쯤에서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특별 이벤트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런 게 뭐가 있었어요?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올까요? 뭐? 어, 그런 타임도 있어요. 2부에서 형이 그러면은 못 들은 게 많아. 어, 그 제가 준비한 그 자그마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저희 한 10분 후에 2부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괜찮지 않아요? 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 저희도 잠깐 쉬고. 한 5분만 쉬고 2부로 넘어갈까요? 네, 10분 후에 라이브 10분 방송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 10분 후에 만나요. 어때요? 새로운 진행 방식이요. 다양한 컨텐츠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게 방송이지. 정말 정규 방송 정규 같아요. 방송 같아요. 광고 보고 오시죠. 진짜 꺼? 진짜 꺼? 진짜 꺼?